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의 힘을 얻읍시다. 자, 이걸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복음 치유와 24제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 다른 데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 뭐냐? 복음 치유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치유돼야 돼요. 복음 치유. 그 힘을 바탕으로 뭐요? 24제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2020년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될 응답이다. 모두 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24제자의 삶을 요약을 하면요,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는 이런 영적 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전도. 1대1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제자의 삶을 사는 자의 열매예요. 아멘. 그렇게 이게 정상적 신앙인들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뭐 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되어지는 24전도제자. 되어지, 1대1 전도, 이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그렇게 살면 어디서든지 예비된 제자가 여러분에게 붙게 되어 있다. 이런 24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밀하게 1인 1 교회와 운동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정하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 한 명을 딱 1, 한 명만 하세요. 두 명도 필요 없어. 한 명. 10년 가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1년에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길에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행세가 와 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 중요한 걸 맡고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중요한 걸 맡고 있어. 실제 전도 안 왔다 하지 않으면서. 실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막 그거 인본주의로 그냥 막 자기 생각에서 막 그냥 교회 영향을 다 입혀버려. 그 교회 다 완전 절단 내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여기 나와 이 교회를 평신도를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분 나와 찬양을 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사명의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니울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 정하고 오늘부터 뭐 하는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이번 2020년도 이런 한 명 교회합니다. 내가 교회화 시킬 한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마세요. 뭐 설치지도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만나게 해 주시리라. 보내주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게요. 하나님 일을 진심으로 하면요. 어렵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도요, 순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톱이 빠지고, 눈알이 빠지고, 맞아 죽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절대로 자기 의미로 못해요. 순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직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나 못해. 그럼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 하나 예수 믿으면 그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진짜 예수쟁이 만들어버리면 예수쟁이 만들어버리면 거듭나버리면 그 한 사람의 가문의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그 가문이 막 간접 직접 영향이 가잖아요. 가문이 산다니까요. 저 불교 저 일본 사람들은요 가문을 어떻게
불교화시키느냐? 절간에 전부 다 조상의 조상이 화장을 다 하거든요. 화장해갖고 그 딱 모셔놔요. 절간에다 모신다니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그런 거 안 하니까 절간에다 다 모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런 저 화장해갖고 하는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우리나라 개인이 하는 건데 일본은 절간에서 다. 그러면 절간에다가 그 조상을 모셔놨으니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명절 때면 다 와요. 그러니까 자 가문 후손들까지 싹 다 불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정신병자 있게 마련이에요.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저 전략이 저 무서운 거거든요. 절간에. 그래도 교회가 사실은요 그런 그런 정말 우리 이 그런 것이 있는 게 좋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하고 나면 그런 것도 딱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 장례 그 딱 화장해가지고 딱 같이 다. 나도 죽으면 그 화장 다 해갔다. 거기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 가문에 막 전부 다 예수 담비나 불신자까지 넣어주는 거 왜? 와야 되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가면 아이스 안 믿어도 와야 되잖아요. 전도 그게요 선교 전략이 사실. 우리가 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하면 가문의 허감이 다 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요 하나님 만날 시간표를 허락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 해준다. 이때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제 2020 새로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말을 들어줘야 돼요. 말을 여러분이 막 떠들고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쟁이들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예수 떠들 걸 알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말을 안 해. 그 사람 말을 들어줘. 상담학 기법도요. 치유가 딴 것보다 지가 말하고 지가 치유되는 거예요. 지가 시큰 말을 울고불고 하다가 막 그냥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막 할 때 답을 줄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상대가 말을 막 할 때,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심려막차게 열어주신다. 자, 이런 영적인 문제의 삶의 모습들을 다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내가 요 시점에 복음 전해야지.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이 흐름을 딱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귀한 복음을 말이요. 그냥 싸구려 같이 그렇게 막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무섭게 돼버려 그냥. 어떻게 돼요? 차 키를 차를 딱 열 때는 키가 딱 제가 딱 이 가야 열리지 막 이 돌아 댕댕이도 열리는 거 아니거든. 말을 할 때 핵심적으로 딱 할 때 이 시간표가 이 시점에 내가 복음을 전개하지 그 타이밍이 온다니까. 그래서 교회 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 원리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거 말을 해야 돼. 교회 오라 뭐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근본적인.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초청하고 전도한 사람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그 전도 잘 되는 거요. 지혜롭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뭐요? 그 사람 왔다 그러면 오는 게 기적이요. 나이 먹은 사람이요. 중년 이 사람이 말이요. 이 교회를 하면 왔다. 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더더욱 남자들 더러워요. 자존심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 문화 속에 와서 뭔가 자속을 합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설교도 못 알아듣는데 뭔가 앉아있다는 게 보통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오기까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 이야기했잖아. 딱 옆에 앉아놓고 같이 성경 찾고 같이. 그러니 장로님들 앞으로 오늘 다 앉아있는데 언제 어느 달 몇 주일날 옆에 앉는 거 안에 볼 거 있을 거야 딱 저자 옆에 앉아. 교회 집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식사도 같이 하고 뭐 회의를 누굴 위한 회의도 되지. 여러분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그거는 저 오후로 다 미루고 4시 5시 해도 관계없고
새 신자 중심으로 참 아침부터 기도 간단히 하고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모시러 가든지 오든지 전도하러 이제 모시러 가는 위해서는 그 차도 못 타지. 그러게 모여가 맨날 끼리끼리 모여가 그 소용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완전 갱신 개혁해야 돼. 모든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하신 분을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서로 간증하면서 이때부터요 이렇게 되면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렇게 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 케어하며 기도하면요 내 신앙이 확 달라져. 이 일단 맛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확 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요. 전도의 맛을 느껴요. 영혼 구원이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시편 116편 1절 2절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한 번 성령도 받고 나니까 너무 그 맛이 그 기도의 맛이 나는 겁니다. 평생 기도 가운데 응답받겠다는 고백이 저절로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언약 기반 위에 영적 체험하는 삶이에요. 꿈에 내가 꿈이나 그 아무 소용없는 개꿈이에요. 언약 기반 위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건조하지요. 늘 건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종하면 돼요. 매주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영적 체험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반복될 때면 어때요? 잘못 각인된 그 뿌리, 체질, 예틀 다 깨져버려요. 완전히 응답받는 셰틀로 확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천리길 또 한 걸음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이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응답을 일단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천리길 가는데 시작도 한 걸음부터예요. 내가 이거를 내가 마음에 오늘부터 내가 이거 선뜻 대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한 걸음이에요. 기도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디뎌 보세요. 한 달란트, 달란트 비유 중에서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한 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이 주고 갔다 와서 장사 잘 하고 있어라. 갔다 와서 내가 샘할 거다 그랬는데,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열매 없지요. 영적인 삶에서 어떤 변화나 시도 변화했냐 안 했냐 내가 시도했냐 안 했냐 내가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떤 문제와는 상관없어. 하나님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한 그러한 속에서 한 걸음 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전도는 실패할 거 없어요. 캠프란 것은요. 전도 캠프 국내외적으로 전혀 손해가 없어요.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그거 다 잡고 있거든.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는 삶 속에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임한다. 말씀 붙잡고 실행해서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내가 예배 중에 붙잡고 예배 중에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이상한 결과가 났다.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안 되는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표가 되었으니 가서 애굽 사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명 앞에 모세가 뭐요? 극단적 부정적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40년 전하고 다르죠. 40년 전에는 자신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다가 사고 쳤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은 완전 딴판이에요. 저 못합니다. 자, 모세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모세 같은 모습을 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난 못합니다. 미리 속단해버려요. 아, 저는 못해요. 1대1이고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모습 뭐 여러분 설교담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광고는 삶이에요. 그거 뭐 전혀 상관없어. 뭐든지 교회 모습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 내 길 가는 거예요. 속단해버려. 난 아무것도 못해. 그 직분도 안 맡아.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올해 복음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복음 치유.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 치유가 뭡니까? 생각 치유예요. 생각. 아시겠어요? 복음 치유가 생각 막연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복음 치유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힘으로 뭔가 하라고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 노력해라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해라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라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해줄 거니까 내 말대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 말대로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말입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그냥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순종 안 하니까 힘들게 사는 거요. 왜 가난합니까? 왜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왜 갈등하고 삽니까? 순종 안 하는 결과예요. 간단한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요. 다 다른 거 할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기에 24 제자를 여러분 제자로 쓰고 하나님 붙였습니다. 자, 이 말씀 꼭 오늘 밤 이 연초에 하는 말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성공 실패가 다 달려 있어요.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변명하는 모세입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출애굽의 이 사명에 대해서 모세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과거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주로 뭐요? 변명하죠. 과거 잘못된 거 변명하죠. 정당화하려고 그때 내가 막 변명 미래의 과제를 또 회피하고 할 때 또 변명합니다. 뭘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거 그거 안 하려고 할 때 또 변명하죠. 나 이래서 못해. 모세의 경우는요 두 번째 경우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지금 뭐요?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환경에 매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환경에 잡혀 있어 지금. 지능력에 잡혀 있어. 자기에게 잡혀 있어. 자신은 살인죄로 지금 완전히 지명 수배자이고 지금 나는 또 내가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인데 내에게는 아무런 바로에게 감히 바로 왕에게 가서 당대 최강대고 애굽에 가서 내가 그렇게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요. 지구상에 그런 작품이 없어요. 그게 이때 지어진 거예요. 다 이 구약 시대 때 피라미드. 그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다 데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세운 게 저 피라미드 다 저거다. 그 정도로 피라미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이집트 안 가면 모르시겠구나. 이집트 가면 이제 그 감 이 피라미드 짓는데요. 돌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돌 하나가 말이요. 이런 이 화면만 한 거 많아요. 저들 어떻게 그걸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옮겨 가지고 그걸 쌓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노예들이 다 한 거예요, 그다. 그렇게 고생을 그런 시대라 말 그러니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애굽이 돼. 내가 어떻게 그게 갑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하나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가나안으로 가자 하면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물으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질문에 또다시 친절히 답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고 창조의 능력까지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8절이 있죠. 그들이 너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이렇게 애굽 왕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라라는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사가 뭐냐? 피제사, 피은약.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피거든. 짐승 잡아가는 피란 말이에요. 피제사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피제사. 결국 지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생 모든 죄와 저주문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그 언약이 어머니 품에 다 들었어요. 이것이 막 생각나게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가나안 산으로 치기 전에는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지 않을 거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날 것까지 그거 다 미리 말씀 다 해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 이거를 다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든 계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4장에 보면 모세가 세 가지 또 변명을 더합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했다 말하면 그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하나님 무슨 네게 말하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한마디로 말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내가 출애굽하자고 말하면 안 믿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해줄 거니까 우리가 우리 초대하고 시켜줄 거니까 우리 가자.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세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 하도 하나님 안 믿고 의심을 하고 자꾸 질문하니까 너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봐. 꼬리 잡아요. 또 지팡이 됐어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 지팡이가 뱀이 돼요.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됐어요. 너 손 넣어봐. 손 넣, 가슴 넣어. 빼봐. 문둥 나 환자 손이 됐어요. 문둥병이 붙었어요. 다시 넣어봐. 넣었어요. 뺐으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저 애굽 나일강 물도가 물도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자꾸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준데도 이 모세의 반응이 뭐냐?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가관이요 가관.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해 어떻게 어떻게 하나 다 가르쳐입니다. 가르쳐주고 하도 하면 또 안 믿으니까 직접 보여 기적을 보여준대도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자신은 입이 뻣뻣하대. 난 말을 잘 못한대.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난 말을 잘 못해. 변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자기는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한다네.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말씀 운동하라고 하면 난 말을 잘 못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모세에게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고 표현했어요. 말과 하는 것이다. 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잘 못한다니까 이 모세의 변명에 뭐랍니까?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그래요. 내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네가 말을 잘 못하면 내가 할 말 가르쳐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변명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런 말 우리 잘하죠. 하기 싫으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하나님. 보통 지금 하나님의 이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죠. 자신은 이 사명을 나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노를 발았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너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이는 너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내 것들은 때려차라 그만둬라. 그렇게 해줬는데도 다 가르쳤는데도 못하겠다. 그만둬라. 내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 등신아. 하지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 분이 끝까지 서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표현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사실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 이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전혀 자기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달린 것 같은 상황 또 마치 모세밖에 없는 것처럼
참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뭘 발견하셨느냐. 하나님은 한 번 찍은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끝장을 보겠다는 끝장을. 여러분 죽었어 이제. 오늘 노래 신나게 불렀지. 네번 나비 넥타이 메고. 하나님은요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제가 처음 하나님 그래요. 저는 뭐 저 자신 아무것도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걸 처음 했어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확신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있다고 하면 뭐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본문의 모세처럼 사명 앞에 우리가 설 때 순간적으로 두렵지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쉽게 말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러 하면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무슨 직분 맡든지 두려워가지고 3일 금식했어요. 단 한 개도 그냥 한 적이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능력 안 주면 나 1년 동안 농사 이 영적 농사 난 망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주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안 해본 거니까. 안 해본 거, 생전 안 해본 걸 다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2020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갈 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 마음은요 쉬워요.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내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프로그램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어디서 죽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마스터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니까요. 2020년 안에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으로 일관하던 모세는 더 이상 내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시니까 이제는 드디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선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돌아갈 상황을 말하고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모세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너 두려워 말라. 너 죽이려고 했던 다 죽었어 벌써. 4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문을 다 열어주심을 다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는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 피언약인데 피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피언약.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애굽으로 향하던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데 그것이 아들의 할례였어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기 가는데 이 구약 시대의 할례는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자라는 증거예요. 그게 남자는 생식기 표피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요 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일 때 바지 벗겼습니다. 죽일 때 뭐 그 뭐 3, 4대 이상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요. 뭐 그때 로마 군인들과 로마가 점령하고 다 흩어져 버려 디아스포라가 다 돼가 전 세계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게 2000년 동안 됐는데 누가 누군지 히틀러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방법 딱 바지 내립니다. 다 들켜. 그 다 그래 죽였다니까요. 다 잡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도 마찬가지. 구약시대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다. 그래서 쭉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을 말하는 그 당시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이 결단의 상징이 바로 할례였어요.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못했어요. 모세가 아들에게 이 광야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하질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 하나님과 언약의 방향이 맞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뭐요? 말씀과 방향이 맞지 않아. 순종하는데 말씀과 방향 맞지 않으면 오히려 큰 효과가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너 여러분은요 뭘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더라도 언약 중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 말씀과 방향 안 맞으면 안 돼요. 강단 메시지가 지금 시대의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표로 그래 못 잡아야 돼요. 요즘은요,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황을 수치로 측정을 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그런 지수들이 있죠.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며 지능지수 그러죠. 감성적 능력을 표현하는 감성지수, 행복도를 측정하는 행복지수, 날씨와 관련해서 불쾌지수, 뭐 자외선지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대기질 지수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지금요 결국은 뭐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도지요. 자꾸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런데 이런 지수가 영적인 삶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뭐냐 최고의 지수 그것이 바로 순종지수예요. 순종 순종하는 게 그 사람 신앙 상태를 볼 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제도에 순종하는 순종이요 믿음의 사람을 증명하는 척도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삶의 질을 높여주면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요? 순종 지수 100%를 원하세요.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이 순종 장로님이세요. 원래 이름이 순종 아니었대. 김순종 장로님 이름이 원래 순종이 아니었대. 근데 워낙 내가 반발리 강하고 워낙 제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름을 바꿨대요. 참 잘 바꾼 거야. 그 김순종 장로님 보면요 반사가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순종해 이름 그대로 하더라고. 순종 안 되면 오늘 이름 바꿔 김순종을. 순종. 그 사람이 그 참 미안하게 들으면 자꾸 되거든요. 자기 이름 그런 거 그 이름대로 되고 이름 그 성경 이름 많이 바꿔서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울 바울. 이름 많이 바꿨어요. 이름 많이 바꿨어요. 이름들을 하나님 바로 바꿔. 야곱, 너 야곱 하지 마. 네 사기꾼, 여기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 뜻인데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바꿔준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 옛날 이름이거든요. 아주 새로 된 이름이거든요. 이름 바꾼다고. 순종, 100% 순종, 온전한 순종. 순종이요, 최고였죠. 그 순종한테 100%에요, 100%. 딱 50%만 하고 딱 70% 그게 아니에요. 100% 순종.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해야 좋소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누구까지? 후손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지 잘났다고 설치한 사람 안 따릅니다. 하나님 서지도 않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을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산역사의 주역으로 그리고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사이면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앤드루 머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순종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입학한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과정이 남아있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순종지수가 100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2020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이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심으로 완주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이 어려운 고통 십자가를 거쳐서 무덤 속까지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완주하셨다. 우리 앞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다. 본이 되셨다. 믿음에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런데 순종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그 산에 가서 막 시간만 나면 거기서 기도. 이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 이걸 본받아서 2020년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서는 237 시대 24 제자로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